서울의 소리 입장문, 서울의 소리 유튜브 수익 창출 금지도 피의자 김건희의 작품인가? 정치적 사유로 언론사의 수익 창출을 금지하는 것은 엄연한 언론 탄압이다. 지난 3월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범법 피의자 김건희로부터 1억 소송 등 민영사상으로 집중 공격을 받아 위기에 처했던 서울의 소리가 결국 반드시 서울의 소리를 없애겠다는 김건희의 협박 그대로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유튜브 수익 창출까지 금지당하면서 재정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본 서울의 소리는 유튜브 방송을 처음 시작한 순간부터 작금 1위까지 항상 확인된 사실만을 정직하게 보도해왔으며 조선일보나 그거 유튜브들처럼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허위 과장된 방송도 없이 오로지 옳고 그름의 상식을 기준으로 방송을 송출해왔습니다. 그러나 유튜브는 단지 서울의 소리가 방송한 영상들에 대해 일부 구독자들의 불만 신고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광고 수입 등 서울의 소리 유튜브 수입 창출을 금지하는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제재를 가했던 것입니다. 과연 계획적으로 서울의 소리 방송에 집중적으로 불만 신고를 한 집단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그 첫 번째는 범법 피의자 김건희를 추종하는 사이비 종교 세력일 것이요. 두 번째는 서울의 소리가 지원하는 독립군 세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친일 매국노 집단일 것입니다. 서울의 소리는 유튜브가 시작되면서부터 친일 매국노들을 집중적으로 취재해 보도했을 뿐만 아니라 범법 피의자 윤석열이 국민을 속이고 검찰총장기를 도둑질하자마자 윤석열 김건희의 범죄 행각에 대해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보도해왔기에 당연히 김건희 추종 세력과 친일 매국노들의 집중 공격을 받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서울의 소리에 대한 집단적인 불만 신고는 방송 내용의 진위 여부나 허위 과장 여부에 상관없이 단지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자행된 정치 공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가 서울의 소리 방송 영상에 대한 진위 여부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 과정이나 시정 통보도 없이 윤석열이가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단지 불만 신고가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의 소리 유튜브 수익 창출을 일방적으로 금지했다는 것은 바로 범법 피의자 김건희 정권의 압력에 굴복한 정치적 결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작금의 유튜브 수익 창출 금지는 서울의 소리를 반드시 없애겠다던 김건희 협박 그대로 서울의 소리 운영 자금을 끊어 문을 닫게 하겠다는 범법 피의자 김건희의 간악한 정치 공작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렇듯 오로지 정치적인 이유로 언론사의 수입 창출을 막는다는 것은 명백한 언론 탄압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서울의 소리는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고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다고 했습니다. 굳이 유튜브 수익이 아니라도 1만원 정기 후원이 만 명만 넘을 수 있다면 서울의 소리는 운영자금 문제없이 김건희 정권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서울의 소리는 지난 대선에서 김건희 녹취록 단독 공개로 단번에 수억 원의 수입을 올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감히 돈다발을 포기하고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녹취록을 공영방송인 MBC에 무료로 제공하고 오로지 국가와 민족의 밝은 미래만을 위해 싸웠습니다. 당장 오늘의 서울의 소리가 무너지면 내일은 다른 진보 언론들이 연쇄 파산으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대한민국에는 범법 피의자 무속인 김건희를 찬양하는 어용 언론들만 살아남아 우리의 조국과 민족을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내몰고야 말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 이후부터 서울예술인은 항상 최선의 선봉에서 왔으며 국민 여러분의 후원으로 지금까지 적폐들에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예술인은 최전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죽을지언정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예술인을 후원하는 국민이 한 명 늘어날 때마다 서울예술의 수명은 그만큼 늘어날 수 있을 것이며 국민이 없다면 서울예술이도 없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